안녕하세요, 돌고래 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돌고래 열시입니다. 오늘은 뭐가 좀 많죠? 가끔 제 리뷰를 보시고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거치대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해서 오늘은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쓰는 거치대 이렇게 총 망라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어요. 제품들이 좀 많은데 제가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하나는 엘라고, 슈피겐, 랩시 뭐 그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도 쭉 나와 있는 게 뭐 슈피겐, 엘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궁금해서 산 다이소 제품들 그 정도가 되겠어요. 뭐 일단 제품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 특징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치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슈피겐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홈쇼핑 같기도 한데, 어디까지나 제가 제 돈 주고 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얘랑 얘는 같은 모델이에요. S10이라는 제품인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지금 단종이 됐어요. 참고로 얘가 제 리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얘 후속작으로 나온 게 얘예요. S310이라는 제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확연히 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얘를 왜 많이 쓰냐면 보시는 것처럼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그리고 이 고정력이 꽤나 좋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모두 올려놓고 각도를 웬만큼 조절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끌림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 자체는 알루미늄이라서 내구성이라든지 뭐 디자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면도 있고요. 하지만 후속으로 나온 제품, 얘는 일단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요. 다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이렇게 마찰면에 실리콘 패드, TPU 재질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생채기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다 방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랑 얘를 섞은 제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제품들 이렇게 후면을 다 보시게 되면 구멍이 난 이유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충전 시 케이블을 이렇게 빼서 충전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을 따지면 저는 단연 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지금 단종이 됐다는 거. S310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그래도 최애하는 브랜드, 네, 엘라고인데요. 아마 아이폰 라인업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엘라고 제품도 많이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얘는 엘라고 M 스탠드고요. 얘는 W 라인업이에요. 우드, 둘 다 우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만 보여드리지만 엘라고 제품들이 꽤나 많아요. 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 슈피겐의 S310 거치대랑 흡사한 면이 많아요. 일단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맞닿는 이 면에 전부 다 실리콘 패드로 덧대어져 있어서 최대한의 생채기를 방지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역시나 고무 패드로 미끌림을 방지하고 있어요. 근데 마감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이런 소재 자체의 완성도 같은 것들은 확실히 엘라고가 좀 더 좋아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네, 가격대도 좀 더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엘라고 거치대를 구입하실 때는 살짝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래도 꽤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 예, W2라는 스탠드예요. 이 W 라인업은 전부 다 예, 이름 그대로 나무예요. 나무. 우드의 앞글자를 땄죠. 지금 W2 스탠드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요. 대신에 그 스마트폰을 거쳤을 때 각도는 좀 더 완만하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역시나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 실리콘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알루미늄 재질보다는 나무의 그 감성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을 더 많이 부여하는 터라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미려함이나 완성도를 따지자면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M 스탠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전 후면 홈이 나인데 이 홈의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 사이즈라든지 두께라든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홈을 좀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런데 가끔 얘가 뒤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만 빼면은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썩 괜찮은 제품이라서 한번 고려해 보실만한 거치대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소랑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치대예요. 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얘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일자형으로 쓸 수 있는데 옆에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 다 되고요. 지금 생긴 것만큼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태블릿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세워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닿는 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패드가 다 되어 있고 이 역시도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뭐 태블릿이나 좀 큰 사이즈 스마트폰 쓸 때는 좀 안정적으로 쓰고자 저는 얘를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가 아마 갤럭시 행사 가가지고 받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다이소에서도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거치를 하느냐, 스마트폰 후면 내지는 전면에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바닥면까지 딱 붙여서 거치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대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막 쓸 수 있다는 점, 나름 각도 조절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작은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촬영을 하실 때 얘를 붙여서 쓰시면 전면이 깔끔한 상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 점도 알아두세요. 자, 제가 쓰고 있는 거치대들 잘 보셨나요? 안타깝게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지금은 단종이 돼서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스탠다드형 거치대를 원하신다면 뭐 엘라고 내지는 슈피겐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려함 그리고 제품의 마감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엘라고 제품은 추천해드려요.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네. 그리고 뭐 휴대용으로 쓰자면 요거 우드 이 녀석 추천해드리고요. 아, 한 가지 제가 또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비슷한 형태의 다이소 제품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걔가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가격이 거의 1-2천원 정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이소 가셔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전 또 다른 아이템들 그리고 뉴스, 팁, 리뷰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